저희도 뭐 조금 좀 이렇게 어둡게 시작했으면 저희도 이런 사무실 차려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뭐냐 안 좋게 만났거나 뭐 아니면 같이 뭐 거래나 하셨을 것 같은데. 아, 왼손. 나한테 손 이렇게 했냐? 왜 그래? 얘 점심에 쌈싸 먹다가 손가락까지 씹었다니까. 아, 뭐 혼자 손가락 먹었냐? 야, 제주 뭐야? 아, 여기 오랜만에 강남에 현빈 들어왔다가 도망갔어요. 아, 시비 걸지 말고 시비 걸어. 야, 맞아 드릴게요. 가세요. 가는 길 가세요. 예, 가세요. 방송 중이니까 가세요. 시비 부르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디 가나 그냥. 아, 뭐 이거 힘들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야, 방송 카메라 내려. 형. 방송 카메라. 야, 이거 데리고 와봐. 잡지 마세요. 나 화나면 다 부셔버려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아, 시비가 진짜. 아, 이 형. 팔 빠진다고 어깨 깜짝 탈고 있다고 놔줘봐. 나라고 놔줘봐. 아니 저희 스트리밍 스트리머인데. 스트리밍 배우요? 우리 스트리밍 배우가 아니고 우리 스트리머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아 나 지금 그러니까 얘들 아니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 아니야? 맞습니다 형님. 신주 앞에 있었거든요. 내 몸에 손 떼라. 금봉상중이 누구야? 다들 선거 좀 해주세요. 하지마 이제 하지마 하지마. 내려놔. 아, 여러분 지금 어디로 막 끌려왔거든요? 신고는 이 정도 되니까 신고는 핸드폰 갖고 핸드폰 갖고 큰 소리 나오게 하지 말라고. 학생 아니 잠깐만 이 사람들 그 등산하는 사람들 아니야? 아니 등산하는 사람들 아니야? 저희 운동 쌍둥이에요. 범후 창후. 어 여기 있다. 장부에 있는데요? 뭐라고 있어? 쌍둥이 중에 싸움 제일 잘하고 무섭기로 굉장히 유명한 쌍둥이래. 운봉 공고 출신? 운봉 공고가 아니고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출신 해가지고. 아? 저희도 뭐 조금 좀 이렇게 어둡게 시작했으면 저희도 이런 사무실 차려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뭐냐 안 좋게 만났거나 뭐 아니면 같이 뭐 거래나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그냥 운봉. 아니 앞머리가 그렇게 걸리적거리면 잘라. 아이고. 아씨 어머니가 주신 거라고 신체 갈고 수지부모. 이래잖아 여기서 우리한테 빌린 돈이. PC방 갈 돈 없다고 둘이 5만 원 빌려가. 아니 무슨 소리야 운봉에 PC방이 없는데 진짜.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돼. 아니 그때 올라와서 PC방 간다고 빌려갔잖아요. 5만 원 빌려갔는데 그게 지금. 아니, 아니 무슨 5만 원을 빌려도 520이 되는데 걔 양아치야? 사채가 그래. 핸드폰 담보를 잡아놓고. 아니 갚을 순 있는데 그거 방송 장비를 주셔야 저희가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이런 제너레이션이 아니야 임마. 도네이션은 어떻게 회장님 되신 걸 아는 단어 하나도 없으신데. 제너레이션이시라잖아. 제너레이터를 내가 언제 먹어야지 정신을 차리는 것들이 있잖아. 제너레이터는 또 무슨 말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나 도네이션 한마디 했는데. 아, 나 진짜. 야, 회장님 안 감싸냐? 반말. 야, 그냥 찰떡같이 잘 들어. 아니, 제너레이션. 그게 그거야. 아, 들어. 도네이션 같다. 제너레이션 같다. 제너레이터가 뭔 말인데? 얘라고. 씨. 아유, 야. 야, 아니. 아니, 얘만 웃냐고. 아니, 왜 배 보여주냐고. 아니, 얘만. 아. 오케이. 깜짝 탈 거.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요. 그거 도루코형이 하던 거잖아요. 아까 그 앞에 어느 손가락으로 폈지? 아니요 저희 금연했어요. 부모님이 싫어. 피고 싶을 때 아이코스 한 번씩만 피웁니다. 아니 저는 흡연 안, 나 흡연 안 한다고. 왼손 맞아 왼손. 내가 나한테 손 이렇게 했나? 야 하지 말라고. 하나 더 잘라야겠다. 아니 이게 무슨 그럼 우리도 PC방 가려고 5만 원 빌렸다 손가락 잘리는 경우. 어느 뼈가 제일 약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그때 이 손가락이 제일 부드럽다고 하지 않았나? 10초 오랫동안 담가놨다 완손가락 말이야. 10초를 너무 전문 지식 아니야? 아니 10초를 오랫동안 담가놨다고 그 친구 손가락이 제일 부드러운 손가락이니까 그거 커팅 하시면 될 거라고 네가 얘기하지 않았나? 아니 회장님 이럴 거면 전날 대본을 왜 보내주셨어요? 어?
나 오늘 10초에 손가락 닦는 얘기라는데. 아니, 10초, 10초 깊이는 있어요. 우리 피클 하면서 같이 손가락 같이 닦아. 이럴 거면 대본을 왜 보냈는데? 누가, 야, 누가 보냈어? 뭔 소리 하고 대본이 어딨어, 여기 지금. 아니, 뭔가 가이드라인은 줬는데 지금 자꾸 다른 방향으로. 아니, 우리 손가락 10초에 담그는 사람들이라고. 야, 공청 갔다가 손가락 나가갈 뻔 했다고, 지금. 그 친구 약점을 그 얘기하면 어떡해. 손가락을 두드렸다는 소리를 하고 그러면. 이 형은 진짜로 건달이 돼버린 거야. 아니, 회장님이야. 너 뭐 하는 거야? 끊어! 몰라. 야, 그럼 너네들 그 사나이라는 걸 우리한테 한번 증명을 해보냐? 아, 그걸로 우리가 퉁치든지. 나 한 달 쳐! 남아서. 아, 진짜 엄마랑 약속인데. 아, 빨리 보여줘봐요, 일단. 빨리, 빨리, 싸움 얼마나 보여줘 하는지 보여줘 보고. 싸워서 야, 한번 보여줘봐. 우리는 운봉상둥인데 여기가 형이고 제가 동생인데 여기 이제 그라운드 기술 위주로 하고 저는 이제 타격기 쪽으로 해가지고 무에타이 태권도 안 해본 게 없어요 진짜. 먼저 이제 의식 한번 하고 이 정통으로 배워가지고 서민 타격에서 배우냐? 아 어둠과 결합된 타격기야? 어? 아니 편하게 해 대가리 돌려봐 형 봐봐 정통이니까 좀 봐주세요, 형님. 미안. 예. 아까 어우도 없이 그거 무릎 쉬었는데. 장터 원숭이 같았어. 눕히는 건 다 했어요. 일단 유도, 네. 뭐 레슬링, 주짓수. 뭐 보여드릴까요? 낙법 한번 할까? 낙법? 야, 너 씨 왜 안 하던 거 괜찮아? 길에서 싸움 났을 때 안 싸울 것처럼 인사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접어서 끌어서. 비보이 아니야? 아니 이게 지금 안 바뀌고 지금 머리가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힙합 노래 좀 틀어줘 봐봐요. 가르쳐를 받을 수가 있나? 근데 저희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보러 온 거 아니에요? 기술 전수 하면은 조금 그래, 조금씩 할까요? 오늘 다 까고 자 500 520 잠깐만 뭐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면 안 되지 야 너 속 집어넣어 편하게 내 와이셔츠는 풋도시 역할까지 같이 해 여름에는 일본 풋도시죠 회장님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신이 이제 나의 재물이 돼서 전쟁의 신에게 당신을 재물로 바치겠다라는 아 이거는 진짜 무에타이 하는 사람들 다 하는 건데 하여튼 해고 치고 그러면? 전쟁의 신에게 바친다 예 네, 그쵸 회장님 네. 싸우기 전에 예 어. 네. 신에게 바친다 네, 바친다 그냥 틱톡커 같은데? 이 형 틱톡에서 본 거 같은데? 이거 100% 내가 봤을 때 이것만 해가지고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투는 진짜 얼굴 치는 게 아니라 후보에서 뭐지? 하고 나 탁! 아, 그러니까 니주 모두시 아, 니주? 네, 아니면은 마지막 아, 이거는 너무 철퇴를 좀 해줘봐 그러니까 이제 이쪽, 낭심 쪽을 항상 노린다 생각하고 낭심이요? 낭심 아, 예, 낭심 당신 조금 제가 좀 불편한데? 자 그러면 우리 그 애들한테 한 번씩 그 기술을 한 번씩 그 전수해 주는 아 젤라만 모르겠네 이거 자 가보자 니하이! 니하이! 다시 한번 니가! 아니 그건 진짜 신의 재물 그건 신의 재물로 그냥 니주 오 좋다 리니! 핵심! 좋아 원투 페인팅 그치 잡았어 잡혔어 자 잡으셨어!
필요합니다. 웃음은 우리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계속 다른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야, 웃음 너무 나오게 하지 마. 예, 예. 자, 그라운드 기술 한번. 아, 예. 고개, 여기 세 발 나란히 앉아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세 발인데 괜찮네. 이게 팔. 야, 무드 좀 넣고. 예. 자, 머리 넣고 머리 여기 넣었다. 머리를 넣었어요. 저는 그러면 머리 대신 다른 걸 실제적으로 넣고 제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손. 자, 자, 넣고. 자, 넣었어요. 밑으로 넣으십시오. 자, 넣었어요. 넣. 잡아. 불러 이제 그때부터. 기다릴 새끼야. 자,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얘기해 새끼야. 그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안 될 수가 없다 여기. 와, 이거 3만 원. 예. 3만 3천 원. 아, 오케이 오케이. 그것에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땀 흘리고 3만 원 깠다. 구독! 좋아요. 헤라. 대한 정신교육협회와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5년 박사 같이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5년 박사님이요? 다 쓰실 수 있으시죠? 써야 돼. 생략 맞추네.